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다니며 자기가 만든 지도를 따라서 이 길로 저 길로 여러 가지 길로 가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적이고 감각적이고 피상적인 행복만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더 많이 생기고 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감람산에서 하신 산상순으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은 산상순의 주제를 요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 시민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입니다. 팔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행복을 찾는 인생들에게 여덟 가지의 복이 참된 복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솔직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로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복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수긍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그 팔복은 모두 하늘의 것입니다. 땅의 복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의 복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자신을 포기하고 또 버리고 희생해야만 얻을 수 있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얻어지거나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또한 운명적으로 타고난 복은 하나도 없습니다. 팔복 모두가 우리가 힘들게 우리가 구하고 또 이루어서 받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팔복만 구하면서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얼마나 불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들을 수 있는 귀 또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된 진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간디는 팔복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접한 후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힌두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너희들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의 삶이 우리 현실적인 조건에 있지 않고 또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의 태도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과연 주님이 가르친 그 복이 참된 행복이 될 수 있는가?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팔복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항상 팔복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받는 그런 주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여덟 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은 심령에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전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면 우리는 좀 착하고 욕심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좀 세상에서 남들이 보기에 좀 어질게 사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은 뭘 말합니까? 마음, 심의 영혼, 영이 바로 심령이죠.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의 영이 가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가난하다는 말을 먼저 이해하려면 가난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현실적인 가난에는 절대적인 극빈과 상대적인 빈곤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빈곤이란 현실적으로 너무나 가난해서 의식주를 걱정을 해야 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바로 이것이 절대적인 극빈이라고 말을 하고 상대적인 빈곤이란 먹고 살 정도는 되지만 부유하지 못한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당장 내일 일을 걱정해야 되는 가난한 사람 이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굶주린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먹여주시기 위해서 약자 보호법까지 제정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 또한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포도를 추수할 때 그것을 모두 추수하지 말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 밀 이삭을 추수할 때도 떨어진 이삭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떨어뜨린 것이니 그것을 다 줍지 말고 남겨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말씀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가난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부유한 사람보다 더 축복을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어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물질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 하루도 하나님을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고 항상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감동이 받아서 예수님에게 대한 갈망이 생기고 은혜를 삼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할 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사슴이 신의 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속 깊은 곳에 언제나 하나님을 맞이하도록 심령이 비어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세상 것으로 꽉 차있고 교만으로 꽉 차있고 자신감으로 가득 차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얼마든지 사회에서 인정받고 이만하면 내가 나가면 남들이 나를 높이 평가해 줄 것이다는 자신감을 주고 사는 사람은 심령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든 낮은 위치에 있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 나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은혜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굴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공간이 심령이 있습니다. 아무리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굴곡이 많고 많은 환난과 많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있으며 우리 영에는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그러기 때문에 심령에 가난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께만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분만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심령이 깊은 곳에 주님을 만나려고 늘 비워두는 공간이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시고 그 사람에게는 천국의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매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힘썼습니다. 사울 왕이 쫓겨다닐 때 다윗은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택하신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항상 그렇게 살기를 어떻게 비유했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계절을 젖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사람의 행사가 다 형통한다, 그걸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유대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헤브론으로 거처를 정하였고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는 너무 기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팔을 불며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잠깐 육체적인 정력에 빠져서 바세바의 일로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는 즉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7일간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가 교만에 빠지지 않고 참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철저하게 영으로 사는 가난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이며 많은 사람들 것을 착취하여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를 비방하여 손가락질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은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은 삭개오는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고 고독을 느끼고 그리고 죄책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의 염원이 생겼습니다. 아, 저 예수를 한번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합니다. 키가 작아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까? 얼굴이라도 보려고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올라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되겠다 말씀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했던 삭개오가 세상의 물질로 인해 더럽혀진 그 추했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천국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심령에 주님이 오시면 해결이 됩니다. 일이 시끄럽고 복잡하여도 영이 가난하게 비어 있으면 해결은 쉽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으로 사는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체가 천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우리가 부유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고 늘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날 그 마음을 우리가 비워두고 항상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언제나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본문 4절도 말씀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합니다. 애통한다는 말은 슬퍼한다는 말에 참으로 강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일맥상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애통함과 슬픔과 눈물을 달래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슬픈 일, 애통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고난 속에 우리는 슬픔을 겪게 되고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애통의 눈물을 흘린다고 다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통이란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픔을 모두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면 눈물을 펑펑 쏟고 살아갑니다. 기도할 때도 눈물을 펑펑 쏟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도 하며 또 세상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애통이 있습니다. 자식이 대학에 떨어져서 남편이 실직을 해서 사업에 실패해서 애통하는 것은 세상적인 애통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 잠깐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에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눈물부터 나죠. 그러나 그것이 그 영혼을 완전히 치명적으로 상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어질 요인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잠깐 슬픔을 겪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약속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상처도 많이 받고 슬픈 일을 많이 당하지만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어떻게 우리가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상처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우리는 매일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걸 지니고 살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리저리 우리를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귀적인 애통도 있습니다. 남을 해치지 못해서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지 못해서 밥도 먹지 않고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마귀적인 애통이죠. 남의 잘된 것을 보고 시기 질투가 나서 애통하는 것, 또한 가룟 유다와 같이 후회하는 애통, 에서와 같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고 억울해서 원통해서 가슴을 치는 애통,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애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은 죄에 대한 애통, 눈물로 회개하는 애통을 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애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가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는 자기 계집아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아 갈릴리 사람인데 너도 예수와 한 당이었다. 너의 사투리가 그것을 증명한다. 라고 말했을 때 그 한마디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할 때 닭이 두 번째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에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속이 상하고 애통하십니까?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싶은데 잘 안 됩니까? 자녀들이 다른 집 애들같이 공부 잘해서 1, 2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 성공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어서 매일 슬퍼하고 애통합니까?
갖고 있던 돈을 잃어버려서 애통합니까? 매일매일 원하는 만큼의 액수가 쌓이지 않아서 여러분 애통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 때문에 애통해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 영원히 죽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울어야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애통은 회개하는 애통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내가 이런 신앙의 자세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는가? 내가 요즘 이렇게 내 심령이 주님과 멀어져서 살아도 되겠는가? 내가 내 마음이 이렇게 목석같이 굳어져 버려도 되겠는가? 그것을 애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는 것, 교회에 대한 열정이 식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애통하면서 울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은 정말 눈이 짓물르도록 그 백성들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울지 모릅니다. 남이 어려움 당할 때 조금도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나의 문제, 내 가족, 내 가정, 나와 관계되는 것만 사랑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천국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유와 가정이 있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사탄은 환경을 탓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사람들을 원망하게 합니다. 나의 모든 불행이 사람들로 인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요즘 불행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정적인 이 모든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위로가 필요하면 누구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까? 주님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할 때 완전한 치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자기 가족과 이별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천국에 보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은 슬픈 것입니다. 어디서 위로를 받고 삽니까? 하나님 말씀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만날 그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치유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가 나를 붙잡지 않고 그 말씀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함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애통할 것밖에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를 보면서 여러분 애통해야 됩니다. 정말 이 세상을 보면서 악이 범람하고 있으며 악인이 판을 치고 있으며 그리고 사탄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애통하며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시고 이 모든 상황에서 이 모든 불의를 하나님께서 다 제거시켜 주시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로 갈 수 있는 나라, 평화의 나라, 자유의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세상적으로 성공하려 했던 의지, 악적스러움이 후회가 되며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돈이 굉장히 많이 썼는데요. 지금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고, 그때 돈이 있을 때 하늘교회로 왔다면 제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모릅니다. 이거 좋은 애통입니다. 그때는 뭐 하셨어요? 그때는 뭐 들러산으로 다녔지요. 그렇지만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천국을 임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다면 주님을 위해서 살으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가족들 때문에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애통하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고 울고 가족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울고 그리고 이웃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찾아올 것이고 그 눈물의 기도가 멀지 않아 응답이 될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뜻, 계획,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생마가 주인에게 잘 길들여져서 방황하지 않고 주인의 명령대로 순순히 따르는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온유였습니다.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따르는 온유, 그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물론 다투기를 좋아하고 잘 참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내며 혈기가 많은 사람은 온유하지 못한 사람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온유는 무조건 생각 없이 순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인간적인 소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할 만하시거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소원이고 아버지의 뜻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뜻에 순순히 맡기고 따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로 우리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온유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도 죽고 자신의 뜻도 버리게 되고 자기도 포기하고 자기도 희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며 고달프게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은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대로 살기를 고집하기 때문에 온 짐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계획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는 집에 우리들 마음에 늘 안식이 없고, 그리고 곤고하고 무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온유는 늘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땅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기업을 뜻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피를 흘려서 그들이 주장하는 정의를 구현하려는 세속적이고 추한 정치 행위입니다. 악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흘려서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표적인 온유한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모세의 온유함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백성의 부술종과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셔도 됩니다. 내 이름을 생명과 맞바꿔달라고 기도하면서까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 모세의 위대한 지도력은 모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온 능력에서 그런 그런 지도력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서로의 문제를 담당하려는 심정으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그 모든 주요 환경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관계가 달라지고 부정적인 조건이 훈훈한 분위기로 바뀌는 변화를 체험하게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이 모두 다 훈훈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 옆에는 늘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솔로로 고독하게 있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많이 붙이시고 그들을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복입니다. 6절 말씀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다릅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면 세상은 오해합니다. 그리고 비방하고 그리고 핍박합니다. 못 알아듣는 세상을 향해서 애통할 수밖에 없고 온유할 수밖에 없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바라며 의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들과 혈기로 맞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가 않습니다.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해도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육안으로 보이시는 분이라면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예수를 한번 보여주라 그래. 나도 그렇게 볼 수 있으면 믿지. 천국도 한번 보여주라 그래. 그러면 내가 천국을 인정하고 믿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뭐가 나오는데?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교회 가면 뭐 주는데? 어디까지나 보이는 세상만 세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애통하며 그리고 더욱더 의해주리고 목마른 삶을 살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의를 구합니까? 이 세상에서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보이는 것, 그야말로 감각적이고 만져지는 것, 취하고 잡을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의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 그것이 정말 열심히 잘 사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내 가족을 잘 부양해서 먹이면 그것이 바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의의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조건과 상황에서 해결 방법이 없고 기대할 것은 하나님의 의밖에 없다. 나에게 만족을 줄 것은 나의 목마름 해결해서 하나님의 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만족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안에서 떳떳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늘 직되어 있고 자신이 없고 그리고 늘 불안하고 조그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나 또 나를 이제 모른 척 하시는구나 하면서 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의에 주려고 목마른 사람은 영혼의 양식을 구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밥 먹으면서도 주는 사람 보기는 봤습니다. 이렇게 고3 학생들 밥을 먹으면서도 너무 졸리니까 밥을 입에 물을 채로 자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수가 있을까? 배고픈 사람같이 그리고 그것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바로 이런 의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합니다. 결혼 전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남모르게 조용히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당연히 요셉은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법은 부정한 여인을 돌려쳐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끊으려고 할 때에 천사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식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요셉은 잠잠히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요셉의 이런 의로움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을 자기 자신을 지키되 다른 사람을 살림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신 한국의 슈바처 장기려 박사님은 아름다운 일화를 많이 남겼습니다. 훌륭한 외과 의사였던 그는 1950년 부상병들을 돌보는 와중에 사랑하는 아내 오남매를 평양에 두고 둘째 아들만 데리고 갑자기 북한에서 이남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45년을 홀레 지내다가 1995년에 서로 아내와 상봉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재혼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아내가 북에서 나를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평양에서 결혼할 때 주례 목사님이 우리 부부에게 100년회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의 재혼은 100년 후에 하려고 합니다. 라면서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월 초하룻 날 아침에 장기려 박사님이 아끼고 사랑하던 제자가 박사님께 아침이라서 먼저 세배를 올렸습니다. 박사님은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금년에 날 좀 닮아서 살아보게나 하고 덕담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때 제자는 선생님 닮으면 바보 되게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때 장 박사님은 껄껄 웃으시면서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야, 바보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나?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는 평소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바보 되고 주님 위에서 손해보라.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장기려 박사님 참 세상적으로는 많은 고난을 겪고 살으셨지만 참으로 복 있는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삶, 애통하는 삶, 온유한 삶, 의에 주리고 멋마른 삶,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나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우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며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은 나의 뜻, 나의 계획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온유한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에 주려 목마른 것은 나의 의로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그것을 구하며 그 뜻대로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펼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재물, 명예, 향락, 부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죠. 하늘의 거룩한 복을 따라가는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현실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지 않아도 우리에게 그 자체로 행복을 주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천국 시민의 모습을 갖추고 약속하신 상급을 받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주신 팔복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요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은 원인에도 육신이 약하여서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늘 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먼저 사랑하고 재물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의 육신적인 안락함, 나의 육신적인 모든 편리함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애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세상 것을 더 얻지 못하여 애통하고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애통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상처받고 위축돼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애통이 우리의 애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던 그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다가 하나님 안 되면 짜증내고 혈기 부리고 다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버리고 주의 뜻을 먼저 발견하도록 노력하며 그 뜻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버리고 자신을 낮추며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그런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생각과 마음과 모든 말과 행동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구비한 사람으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